예, 안녕하세요. 용도변경TV의 변용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는 내가 촬영한 사진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사진, 다운받은 여러 가지 사진들에 관해서 그 사진에 관한 촬영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사진이 언제 어디서 촬영했으며 어떤 카메라를 사용했고 촬영할 때의 조리개는 어떤 상태였나, 또 셔터 속도는 어떤 것이었나, 또그 사진의 해상도, 사진의 크기, 이런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지에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별도의 메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촬영하면 그 사진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메모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사진을 촬영하면은 촬영하는 곳과 촬영하는 시간, 촬영지가 그 사진 속에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파일 속에서 그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의 촬영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갤러리를 열어서 필요한 사진을 한장 가져와야 합니다. 갤러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갤러리를 열면 되겠죠? 여기 갤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되죠? 자,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갤러리를 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앨범으로 이제 볼수 있는 상태가 되죠. 앨범이 저는 열었습니다. 앨범의 종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앨범에는 폴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앨범에는 폴더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카메라에는 490석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네요. 이것을 터치하면 되겠죠?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죠. 한번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하, 이 중에서 이 고양이 사진이 있네요. 이 고양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고양이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손가락이나 터치펜을 댄 상태로서 위로 쭉 밀어 올리면 됩니다. 화면에 대고 이렇게 터치펜이나 손가락 댄 상태로 위로 밀어 올리면 됩니다. 밀어 올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손가락을 댄 상태로 위로 쭉 올리면은 뭐가 뜹니까? 아래쪽에 바로 이게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정보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제일 위쪽에는 2021-1205-0950-23JPG 이렇게 뜨게 되고, 그 아래쪽에 1.2MB, 그 옆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4000 곱하기 2252 해서 해상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 900만 화소가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은 어디에 저장된 내장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 DCIM의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입니다. 이 정보뿐만 아니고 그 옆쪽에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요것을 터치하면은 더 많은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세 정보라고 뜨죠? 상세 정보라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라고 이렇게 상세 정보가 뜨고 있죠. 이런 내용이 바로 뜨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 이렇게 상세 정보가 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2021년 12월 5일 오전 9시 50분에 촬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촬영한 날짜와 JPG라는 건 조금 전에 넣다는 이 정보가 있었죠. 1.27MB. 4000 곱하기 2252, 이두 개를 곱하면 약 900만 화소가 되는 거예요. 900만 화소.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삼성. 이렇게 내용이 표시되어 있죠. 삼성 SM-G9 88N. 이것으로 촬영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또 보시면 F3.5. 이거는 조리개입니다. 조리개가 3.5 상태로 사용되었고, 셔터 속도는 바로 이렇게. 이 배가 바로 보이시죠? 119분의 1초라는 거예요. 119분의 1초. 그러나 렌즈 화각은 바로 옆에 보이는 것 같은 19mm로 촬영되어 있다는 것이고, ISO는 40을 사용했다. ISO는 40이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이었다.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촬영된 것이다. 그리고 플래시는 사용을 안 했다. 이런 내용이 다 수록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은 우리는 사진으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촬영된 장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진을 촬영할 때 GPS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할 때 GPS를 설정을 하시면은 촬영한 장소까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정보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이 인화를 하기가 괜찮은가, 아니면 크게 인화해도 좋은가, 또는 인쇄물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바로 사진의 용량에서 바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의 용량 4000, 해상도가 4000 곱하기 4000 곱하기 2252 픽셀을 얘기하는 겁니다. 4000 픽셀에 2252 픽셀이니까 약 900만 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면은 크게 인화해도 문제가 없고 특히 인쇄물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다른데 공유하거나 사진을 보낼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촬영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용도변경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좋은 정보를 손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